벌집구멍 근처에서 막혀진 청테이프로 막혀진 벌집구멍 주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벌들이 자기 벌집구멍 위치를 정확히 아는데 내 집이 왔는데 내집 어디 갔어? 구멍 어디 갔어? 하고 지금 거기서 방황하고 있어요. 자기네끼리 뭐라고 의사소통을 주고받고 있는 중이네요, 세 마리가. 계속 벌집구멍을 찾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여기가 맞는데 내집 구멍 어디 갔어 하고 계속 찾고 있네요. 들어갈 구멍이 없으니까 계속 날아다니고 있어요. 다른 데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옵니다. 분명 여긴데 하고 왔는데 집으로 들어갈 구멍이 없으니까 계속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해요. 집은 정확히 찾아왔는데 벌집 구멍이 막혀 있으니까 그 근처에서 계속 청테이프 위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살펴보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벌집 구멍을 찾지 못하면 벌집이 커져가지고 굉장히 위협해지기 때문에 다행히 벽돌 사이에 구멍이 조그마한 것이 있어서 벌들이 드나드는 것 보고서 청테이프로 막았어요.
계속 벌집 자기 집으로 들어갈 구멍을 찾고 있네요. 청테이프로 벌집구멍 막아놓은 근처에 벌들이 모여 보이네요. 아, 저기도 벌구멍이네. 저것도 막아야 되겠구나.
아, 저 구멍도 벌집 구멍이. 아, 저기도 벌집구멍에 청테이프를 붙여서 벌집구멍을 막았어요. 또 벌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원래 이곳이 벌이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 지금 벌들이 계속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벌들이 돌아와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와, 벌들이 점점 많아지네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에 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벌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 같은데. 벌들한테 쏘이면 큰일 납니다.